앞서서 엄지 씨와 유주 씨는 제가 만나 뵀는데 이렇게 또 완전체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이렌일 거예요. 자, 긴장하지 마시고 예쁜 표정으로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소방 훈련이랍니다. 네. 자, 이제 표정이 풀리셨겠죠? 자, 그렇다면 가운데만 한 번 더 봐주실까요? 네, 소방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팬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방 훈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요. 우리 버디 여러분께 우선 인사 말씀. 지금 너무 굳이 가까이 드렸을 텐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자, 또 한 팀의 우리 골든디스크 단골 손님 모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제가 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자, 여자친구 오늘 무대가 어떨지, 지금 앞서서 저희 유주씨와 아버지씨가 살짝 우리 포춘쿠키 할 때도 살짝 흘려주셨는데, 어떤 무대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가 오늘 굉장히 인형 같은 그런 무대를 또 꾸몄거든요. 그래서 인형으로 변신한 여자친구들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잠깐 취해 주셨어요. 자세히 취해 주셨는데 포즈를 취해 주신 만큼 이런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자, 우리 여러분께서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9년에 우리 여자친구의 활동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세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1월 14일에 헤아라는 노래로 컴백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뒤에도 많이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일단은 가장 반가운 소식이 바로 새로운 노래를 들고 우리 여자친구 여러분이 다음 주죠.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다음 주에 컴백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이 무대가 또 어떤 또 새로움으로 다가올지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께 오늘 골든디스크 무대 어떻게 지켜봐달라라고 관전 포인트 하나 얘기해주시고 무대 안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1년 만에 저희가 골든디스크 나오게 되었는데 버디분들도 항상 무대 기다려주신 만큼 오늘도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계속 바쁘게 활동할 일이 남았으니까 우리 앞으로 2019년 건강하고 행복하게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이야기들만 쏙쏙 골라서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골든디스크에서 멋진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대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완전체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이렌일 거예요. 자, 긴장하지 마시고 예쁜 표정으로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이게 소방 훈련이랍니다. 네. 자, 이제 표정이 풀리셨겠죠? 자, 그렇다면 가운데만 한 번 더 봐주실까요? 네, 소방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팬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방 훈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요. 우리 버디 여러분께 우선 인사 말씀. 제가 너무 굳이 가까이 드렸어야 됐는데.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자, 또 한 팀의 우리 골든디스크 단골 손님 모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제가 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자, 여자친구 오늘 무대가 어떨지, 지금 앞서서 저희 유주씨와 아버지씨가 살짝 우리 포춘쿠키 할 때도 살짝 흘려주셨는데, 어떤 무대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가 오늘 굉장히 인형 같은 그런 무대를 또 꾸몄거든요. 그래서 인형으로 변신한 여자친구의 무대를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잠깐 취해 주셨어요. 자세히 취해 주셨는데 포즈를 취해 주신 만큼 이런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자, 우리 버디 여러분께서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9년은 우리 여자친구의 활동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세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1월 14일에 헤아라는 노래로 컴백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뒤에도 많이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일단은 가장 반가운 소식이 바로 새로운 노래를 들고 우리 여자친구 여러분이 다음 주죠?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다음 주에 컴백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이 무대가 또 어떤 또 새로움으로 다가올지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께 오늘 골든디스크 무대 어떻게 지켜봐 달라 라고 관전 포인트 하나 얘기해 주시고 무대 안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1년 만에 저희가 골든디스크 나오게 되었는데 버디분들도 항상 무대 기다려 주신 만큼 오늘도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계속 바쁘게 활동할 일이 남았으니까 우리 앞으로 2019년 건강하고 행복하게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이야기들만 쏙쏙 골라서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골든디스크에서 멋진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대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